투데이 스기어 강창용 임정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슬슬 아까보다 표현이 점점 어두워지시는 게 네. 배고프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아, 사식 좀 넣어주세요. 여기 사식 좀. 사식. 사식. 여기 당 떨어져서 지금 힘차게 인사를 못해 지금. 네. 안녕하세요 하고 첫 한 거랑 크림빵이랑 우유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좀 없나요? 네. 네. 딱 외모 제 외모도 딱 크림빵이랑 우유 잘 먹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 크림빵이 요새 팥 들은 거 맛있더라고요. 아 그런 거 맛있죠. 네. 네. 아 이렇게, 네. 이렇게 해도 안 올 거야 아마. 그러고 보니까 그 도라에몽 빵 먹고 싶네요. 그 뭐죠 네. 일본에서 파는 거. 예, 도라에몽 팥빵. 잘 몰라요. 네. 그 일본 안 가봐서. 네. 좀 뭐 당 떨어지는 네. 시간입니다. 아, 그 팥빵 먹고 싶다 갑자기. 네. 자 그럼 네. 이제 세 번째 악기입니다. 네, 오늘 이번에 소개해드릴 악기는 ESP네요. 전 네. ESP 프리버드에서 처음 보는데 네. 어떤 건가요? ESP 산하 이제 그라스 앤 루츠라는 이제 앤 루츠가요? 그라스 루츠죠. 예. 네. 그라스 루츠 기타인데. 야, 참 오랜만입니다, 투기에서. 예. 저 어렸을 때는 참 많이 팔았었는데, 낙원에 참 많았었는데, 이 기타가. 예. 예. 그럼 그라스루츠는 역시 앞선 두 모델과 마찬가지로 아이바네즈 하이브랜드가 아니구나, 서브브랜드가 아니구나. 네. 그러면 이제 스콰이어처럼 네. 서브브랜드군요. 그렇죠. 아, 서브브랜드입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예. OEM이 이제 예, 국내에서 이제 생산이 된 것 같은데. 아, 뒤에 메이드 인 예. 코리아 박혀 있네요. 예. 시리얼이 GW로 시작하는 겁니까? 보통 W로 시작하면 이제 예, 인천이시 과자동에 있는 월드악기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 걸까요? 예, 예 그라스 앤 루츠 월드악기 뭐 이런 거 아닐까. 아. 좀 더 예. 한국에서 한번 뭐 알기 쉽게 K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예. 소개를 드릴까요? 예. 아, 일단 탑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좀 이제 빨간색 좋아하는데 예, 플레임웨이브 탑 아주 이쁘게 5mm 정도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바디 피니시가 이것도 이제 글로스로 되어 있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목재는 예, 백을 보니까 딱 알겠네요. 마호가니로 이제 돼 있고요. 아무래도 글로스 하면은 저가형에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그 목재 관리가 쉽잖아요. 도장을 예. 해버리면. 특이하게 예. 예. 이제 쉐입이 생각보다 편편하진 않아요. 아, 편편 뭐 펜더 빈티지 펜더보다는 좀 편편한 편인데 그 U자형으로 돼 있네요. 305mm로 돼 있고요. 근데 프렛은 22프렛. 예, 노트는 이제 PPS로 돼 있고요. 합성이죠. 예. 예. 요새 동물 보호하느라 네. 뼈 잘 안 써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가 조금 이게 엄청 저렴한 기타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센넥으로 네. 돼 있고요. 근데 그 센넥이 공정이 좀 더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럴 것 같아요. 볼톤보다는. 네, 볼톤보다는. 네. 어쨌든 목재와 목재를 붙이는 거니까 볼트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픽업이 이제 GH1G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예. 자체겠죠. 예. 보통 그렇게 돼요. 네. 아마 어디서 저기 네. 그 모양을 설계 받아서 네. 대량으로 하청 받아서 뭐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데서 코스트 다운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네. 그리고 투 볼륨 투 톤 뭐 튜노매틱 브릿지 뭐 전형적입니다. 전형적이네요. 하드웨어, 예. 하드웨어 파츠는 크롬으로 돼 있고요. 예. 튜닝 머신은 이제 튤립형 빈티지 튤립형으로 이제 이쁘네요. 예. 아무래도 근데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잘 깨집니다. 이게. 아, 이게 깨졌을 때 좀 위험 부담이 좀 있긴 한데요. 저는 근데 외관상은 굉장히 예쁘네요. 예. 네, 좀 클래식한 면이 예. 좀 보이죠. 예, 바디 색상이랑 이 튤립 헤드 머신이랑 굉장히 또 예쁘게 조합이 잘 더 고가에서 이렇게 본 거는 이것까지도 나무 클래식 악기처럼 나무로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예, 하는 것도 있는데 또 뭐 깁슨에서는 또 고가 제품들도 튤립으로 많이 나오니까 예, 튤립 헤드 머신 많이 나오니까 또. 네네. 예. 뭐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바로 소리 들려. 뭐 가장 중요한 예. 건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 인도네시아보다 예. 물가가 있는 코리아산 그렇죠. 한국산. 예. 그러니까 각기 가격도 당연히 예. 올라가겠죠. 예. 인건비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이게 하나 제가 스펙보다 예. 이제 설명드려야 되는 게 예. 이게 칼라가 예. 슬래시라고 돼 있어요. 아. 슬래시라 칼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뮤지션 슬래시인가요? 예전에 제 기억에 이제 슬래시 시그네처를 한번 저희가 촬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플레임웨이프 탑이었거든요. 이런 색상이었나요? 예, 예 그렇죠. 같은 색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칼라 이름으로 이제 바뀐 거군요. 슬래시라고. 예. 근데 궁금한 거는 이걸 통해서 뭔가 슬래시한테 모종에 돈을 쥐어줘야 되나? 이름을 쓰면 예, 그러니까요. 예. 슬래시가 모르고 있나? 예. 설마 슬래시한테 제보하는 순간 악기 가격 딱 뛰고 막 이렇게 네. 어? 내 이름 썼어? 네. 이러면서 하긴 그 형 굉장히 무심하실 수도 있는 그렇죠 무심할 거예요 추측도 해봅니다 얼마 전에 건세라도 재결합한다는 뉴스가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네요 네.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사이가 안 좋다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끼리 뭐 근데 이걸 수도 그 재결합해서 계속 사이 안 좋았어요 그분들 공항 게이트도 따로 나왔어요 다 그러면... 공연장에서 이렇게 하기하게 웃으면서 하지만 끝나고 그냥 또 가서 네. 알아서 서로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오아시스도 그럼 잘하면 재결합을 할 수 있네요.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 형은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네.
최고의 락커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진정한 그냥 뼛속까지 락이 있는 분이 아닌가. 마인드가 락커죠. 네. 모든 권력과 터부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반골이죠. 개인적으로는 참 그 노엘 형이 그 솔로로 활동하는 모습이 모르겠어요.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래됐어요. 그래도 솔로 한지. 그렇죠. 한 5년 됐나 이제. 예, 예. 예. 아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팬으로서 좀 재결합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네. 뭐 그건 우리들 마음이니까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아두도록 하죠. 네. 또 이게 그렇게 끝나는 게 있어야 아름다운 거니까. 그렇죠. 또 이제 속편이 나오면 또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그런 면에서 재결합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이 자체 근데 이 픽업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 게 GH1G 픽업이 여기 보니까 사운드의 핵심이라고 또 이걸 좀 포인트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픽업은 전통적인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파버 사운드. 파버 사운드를 잘 재현한 픽업이래요. 특유의 비음과 선명도 그리고 빈티지 뉘앙스를 잘 표현해주는. 근데 이거 설명을 누가 써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저 빈티지한 뉘앙스 알겠어요. 근데 비음은 이거예요. 이거. 네, 콘소닌이랑 난다. 여기서 콘소닌 난다고? 보통 이거는 이제 미들 쪽이라고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꽁 한다는 건가요? 꽁 한다는 거. 재밌네. 네, 한번 빈티지한 뉘앙스를 잘 표현해주는지 이렇게 설명이 됐으니까 일단 저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읽어보니까 빈티지한 뉘앙스를 잘 그러니까 표현했다고. 여기 지금 빈티지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빈티지한 사람과 빈티지한 뉘앙스를 아껴 만났을 때 이런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빈티지가 아니라 그냥 빈티나는 사람이라 크림빵과 삼립신품 빨리 사와요. 지금 안 되겠다. 당 떨어졌어. 우리는 저기 서울 우유로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 가보죠. 한번 소리 내볼게요. 빈티지한 소리가 나나. 생각보다 괜찮네요. 라고 해도 아까 전에 그런 것보다는 좀 덜 답답해요. 덜 답답하고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더 다이나믹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시네요. 아까 거보다는 표현을 받아주는 거죠. 아까가. 그렇죠. 예리하십니다. 가운데 소리입니다. 픽업이에요. 콧소리 잘 나고 있어요. 비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비음. 요런 데 치면 이제 비음 가정. 네,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강한 게임부터 들려드릴게요. 과거에 이제 루나시 이런 거 키스 미 인 더 스톰. 이게 배음이 얼마나 나오나 테스트를 좀 해야 돼. 마음을 알겠는데 그 뭐라 하지? 되게 그 저기 일본 거 하는데 그 구수하네요. 숭륜 같은 느낌이 이게 역시 딜레이가 없어서 그래. 이씨. 뭐야? 뭐야 기가 안 나. 드라이버 사이가. 뭐 이게 악기에 대한 외관도 있지만 우리가 느낄 때 이거 하려면 일단 머리가 무스랑 왁스해가지고 지구 중력이 역행하는 헤어스타일을 조금
하시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스기조였는데, 예, 스기조가 좀 내면에 없는 관계로. 예. 사실 CD 한 장 사셨어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예,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 저는 안 예. 샀어요. 저는 이쁜 남자 나오면 잘 안 들어요. 예, 옛날에 노래방 가서 저기 막 앤드레스 저 뭐죠? 앤드레스 레이는 예. 저기 엑스제펜 거. 엑스제펜, 예, 그런 거 많이 부르고. 그거 예. 예전에 표절 마음 아픈 얘기는 표절에 써가지고 일본 노래 틀어놓고 한국 노래 그 가사 누구 눅백집이었나? 그거 가서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애들 일부러. 일본어로 부르다 한국어로 예. 부르다 막 이러면서. 당시에 발라드가 뭐 포지션도 그렇고 그런 게 아예 그냥 아예 사와가지고 뭐 타마코지 뭐 안전지대 음악 같은 것도 비거 빠다 욕하지마 이런 것도 그거는 나중에 일본 문화가 수입되면서 이제 예. 저작권 문제 때문에 사오기 시작한 거고 예. 그전에는 진짜 그냥 불법 그런 거였죠. 그렇죠. 예. 마음 아픈 과거였습니다. 예. 당사자분들에게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아픈 과거를 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좀 어때요 지금? 가격대가 일단 올라갔잖아요. 개인적으로 토카이 언급 많이 하는데 토카이가 또 빈티지 토카이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토카이 7, 80만 원대보다는 좀 괜찮은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요즘에 토카이를 좀 까고 있습니다, 제가. 예. 어떻게 참 그게 재밌는 게 그 네. 한국에서 만드는 게 네. 확실히 앞선 인도네시아 악기보다는 네.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딱 봐도 마감도 네. 좀 더 디테일한 게 있어요. 네. 이런데 뭐 이렇게 여기 철이 우둘투둘한 것도 없고 이런 데가 실수하기 되게 쉬운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칠을 네. 꼼꼼하게 했다는 네. 거죠. 아무래도 바인딩에서는 조금 맹점이 있긴 한데 아,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하지 않았나. 외관에서도 만족스럽고 네. 코스트다운을 시켰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싸 보이지 않는 외관에 네. 네. 아, 좋은데요? 이거 핀시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플레임웨이프터 아주 예쁘게 예 기존에 그냥 레스폴 유저분들도 예 거부감 없이 잘 연주할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예. 앞선 두 모델은 어떤 픽업 교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모델 같은 경우에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뭐 픽업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잘 달려 나온 것 같아요. 뭐 좋게 얘기하자면 거부감 없이 예 아주 밸런스가 좋은 픽업이다. 나무랑 아주 궁합이 잘 맞는 픽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한국이 참 악기 잘 만들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막 1,000만 원짜리 악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뭐 LA조에 거주하시면서 클래식 기타 1,000만 원짜리 만드시는 네. 분도 있고 한국에도 그런 악기 만드시는 네, 분들 뭐 있죠. 클래식 기타면 이제 엄태창 기타, 네. 뭐 서민석 기타 이런 것도 굉장히 고가 브랜드들 많죠. 근데 사실 그 고가 기타를 사가시는 분들은 해외 분들이 많아요. 국내 고객보다. 해외 분들이 좀 많죠. 네, 외국 분들이 더 네. 많이 사는 편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스스로 저평가하는 거지 우리 기술력이 딸리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연주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멋진 연주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악기에 대한 총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한 기타 중에는 가장 훌륭한 마감, 그다음에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도 그것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 외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뭐 우리가 뭐 4, 50만 원, 70만 원 했을 때 생각하는 어떤 마감의 퀄리티를 봤을 때도 그것을 좀 뛰어넘는 잘 처리된 그런 게 느껴지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연주하실 때도 느꼈지만 다이내믹이 앞선 기타 모델보다 네.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가 잘 네.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넓어서요. 분명 같은 사람이 같은 손인데 지금 심지어 당도 떨어졌는데 앞선 것보다 연주가 괜찮았어. 네. 그래서 뭐 네. 힘도 떨어졌는데도 이 정도 네. 나오는 거 보면 네. 뭐 악기가 상당한 퀄리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악기 뭐
5점 만점에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후하게 주셨네. 네. 어, 저도 그러면 좀 후하게 드리고 싶네요. 저도 4점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말씀하신 부분은 참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일단은 어, 조합이 잘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뭘 맡겨놨어? 예. 아무거나 막 갖다 붙여놨네. 이런 기타도 간혹 있긴 있어요. 예.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요. 정말. 뭐. 예.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운동을 잘못해서 막 여기만 전완근만 이렇게 해서 팔 시름만 잘하는 이런 거 사람이 뭐 이렇게 육체미가 이렇게 균형이 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딘가 몸에 맞게 두꺼운 팔은 더 두꺼운 어깨에 당착되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몸이 이제 밸런스가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느낌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죠. 어, 막 이렇게 막 사람으로 치면 막 A급 막 패션 모델 같은 막 멋진 쉐입 남자 막 막 맨스 에스콰이어인가 이런 데 네, 표지를 이런 네. 거에 장식하는 그런 모델 같은 몸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헬스클럽 갔을 때 우리가 저 사람 몸 좋네 네. 밸런스 좋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탄탄함이 있어요. 야, 진짜 말씀 진짜 하시네요. 그런 예, 게 있어요. 예, 예. 맞아요. 사실은 똑같은 예, 재료를 가지고요. 예, 잘못 이제 밸런싱이 됐을 뭐 브릿지가 튜너십 브릿지가 조금 약간 뒤에 박혀 있거나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더 다운그레이드된 연주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밸런스가 그래도 생각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예, 끼꼬깍깍이 예, 다이내믹이 좀 다이내믹 레인지가 좀 넓게 표현이 된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4점 드릴게요. 어휴, 그럼 오늘 소개된 학교 중에 가장 고가의 네. 점수 받았네요. 네. 가장 높은 점수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총평을 마치도록 하고요. 네. GLP50S 네,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스튜디오 장창용 이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